무지개는 어떤 맛일까? 동화 마을에 비가 내리고 있어요. 프랭키가 비가 와서 그런지 기운이 없어 보이네요. 특별한 거 먹고 싶다. 뭐해? 비가 와서 밖에 나가지 못한 친구들은 너무 심심했어요. 비 오는데 뭐하고 놀아? 비는 곧 그칠걸? 정말? 비를 그쳤다! 정말 무지개네. 맛있겠다. 맛있어? 뭐가? 무지개가? 얼마나 맛있는데? 정말? 프랭키는 아직 안 먹어봤구나. 프랭키 먹고 싶어. 그럼 오늘은 무지개 떡을 해먹을까? 가자. 모두들 마술 잠자리채를 하나씩 어깨에 둘러매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새 무지개가 사라지고 없네요. 이거 말도 안 돼. 그렇게 큰 무지개였는데. 어디로 숨었지? 야, 무지개! 어딨지? 와, 쓸모없는 짓은 그만해. 무지개는 그냥 사라진 거라고.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조그만 무지개가 피어나네요. 아따. 어떻게 한 거야? 물을 뿌리면 무지개가 생겨. 한꺼번에 더 많이 뿌리면 더 큰 무지개가 생겨. 근데 그건 금방 사라지는 데다 양도 너무 적어. 구리한테 물줄기를 뿜어달래자. 진짜 큰 무지개가 생기겠지. 고래는 바다 한가운데 살잖아. 바다는 여기서 너무 멀어. 돌아오는 동안 무지개가 상해버릴걸. 그럼 어쩌지? 아, 맞다.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 자, 그럼 이제 한다. 하나, 둘, 셋. 진짜 무지개다. 10개도 넘어. 아, 농장 식물들에게 물을 주는 스프링 쿨러였군요. 무지개가 정말로 많이 생겼어요. 프랭키와 친구들이 무지개를 가득 싣고 집으로 돌아가네요.
어,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어, 다 됐어. 기다려. 프랭키는 정말로 배가 많이 고픈가 봐요. 불을 더 키워야 할 것 같은데. 내가 할게. 먹자. 잘 먹겠습니다. 우와, 진짜 맛있다. 무지개 떡이 너무 맛있었나 봐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였어요.